이완규 법제처장 취임이 약 2년여 가까이 된 가운데 지난해 법제처가 일궈낸 대표적인 성과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2024년도 추진할 새로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을 가족 중 누군가가 위조해 일방적으로 가로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서류 위조로 인한 권리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이번 주는 법제처에 대해서 집중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 이 방대한 정보를 한데 묶어 국민에게 제공하는 우리 대한민국 법제처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법제처의 수장 이완규 처장은 곧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처장 취임 후 법제처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일궈낸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석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무엇보다 법률과 제도가 국민 삶을 좌우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균형 있는 법률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만나이 통일, 명확한 나이 계산 원칙을 세워 곳곳에서 나타나던 혼란을 정리, 개인 권리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앞으로 만나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처럼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법제처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완규 처장 체제로 들어선 후에는 존재감이 더 두드러집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수사권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시행령 문제까지,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던 현 정부 초반엔 유권 해석으로 어수선한 실정을 바로잡아 정치적 피로감도 해소했습니다. 법제조정 정책관실을 만들어 의원 입법도 살펴보면서 법안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입법 예고 소식도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안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열심히 사는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제. 무엇보다 이완규 처장 체제에선 정부 법제 지원을 넘어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K-콘텐츠의 해외 진출, 방위산업진흥, 리걸테크 발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지원, 학교폭력 방지, 취업 애로 해소,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선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로운 법으로부터 나온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법제처. 250여 명의 법제처 구성원은 어제보다 나은 5천만 국민의 삶을 위해 오늘도 고민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사례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제처에서는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A씨. 벌써 수년 전 일인데도 겪었던 피해는 생생합니다.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러 온 청소년들로 몇 번이나 곤욕을 치렀던 겁니다. 제가 몇 번 걸렸는데 장사 안 하려고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장사해서 손님들 많이 와야 되는데 신분증 검사 우리가 형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A씨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상권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법도 여러 가지. 도용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내밀며 성인인 척 속이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신분증 검사가 끝난 후 가게가 북적이는 틈을 타 몰래 자리에 합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전적 신분증을 좀 달라고 보면 신분증에는 미성년자가 전혀 아니고, 우리는 또 이렇게 좀 손님이니까 대접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미성년자 아는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술을 먹고 한 잔씩 먹다가 중간에 한 명이 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여기 사귄 분들이 참 진짜 많이 겪었고 정지도 먹고 참 영업에 했는데 그 한두 도 정지 먹으면 1년을 피해가 오는 거예요. 술을 다 마신 후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신고 협박을 통해 이른바 먹튀를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업주들에게 타격이 큰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법제처가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속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 달까지 개정 작업을 마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엄격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1차 적발 시에는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2차는 3개월에서 한 달로, 3차는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줄고 저희도 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냐 않나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나이를 속이는 미성년자들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 역시 조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앞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2024년도 법제처의 정책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법률방송에서는 만나이를 주제로 이완규 법제처장 모시고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번에 법제처의 올해 중점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자 또 한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이제 딱 1년이 저희가 모신 지 1년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중점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법제처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금년이 그 정부 출범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 창출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금년에도 역시 제대로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그 국정 과제 관련된 법률을 입안되는 데 지원을 기재할 예정이고요. 특히 문제는 올해는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정기 국회가 열려서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그때 네.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법률을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법률안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네. 그러면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또 국정과제 법안 중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할 예정입니다. 네. 자, 21대 국회 종료가 말씀대로 임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아시지만 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적인 이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통과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단말기 이용자에 대해서 보조금 그 경쟁을 그 효율적으로 좀 더 그 자유로워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제안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하신 이 법안들 모두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법안들인데 네. 꼭 말씀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부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굉장히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관련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청소년이 그 신분증을 뭐 속이거나 또는 뭐 사업자를 폭행 협박하든지 해가지고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네, 특히 이제 법률을 보자면은 예를 들면 뭐 청소년보호법에 그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문조항을 두어서 네. 신분증 제시 요구와 관련된 다툼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공연법 등 뭐 이런 법률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이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출입을 제한하다든가 또 물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명문 규정을 두어서 네. 거기에 대한 다툼을 없앨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올해로 벌써 15주년을 맞이했다고 네, 합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올해 좀 새롭게 기능이 추가되거나 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법제처장으로서 이게 그 뭐 특강을 간다든가 또는 외부인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일 그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정확한 명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률을 이렇게 찾아보려고도 정확히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법률을 네. 찾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로 그런 그 수요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적인 용어로서 그 법률안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사실 저도 일의 특성상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을 좀 검색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저도 정확한 법률안 명칭을 예. 모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아마 네.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벌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탄소중립, 인공지능 등 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 법제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법제처장을 제가 이제 2년 좀 못 됐지만 네. 2년 가깝게 하다 보니까 법제처의 그 여러 가지 정책 부서는 아니지만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부처의 법령을 골고루 다 이렇게 조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필요하면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걸 개정하거나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법제처가 이제 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미래 법제 혁신 추진단이라는 그 한시 기구를 이제 금년 1월 1일자로 설치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런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다가올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다. 그럼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법제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뭐 위반이 됐다면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해서 외국 동향을 좀 살펴보고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해당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준비 상황. 을 먼저 이제 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입법과 관련해서 법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요즘 최대 그 굉장히 중점 네, 중요한 맞아요. 그런 이슈가 네. 되고 있는데 마침 제가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 그 이번에 그 당연직 위원으로 대통령령안이 이제 개정이 돼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왕 그 거기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적 관점에서도 저희 그 법제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 총선 역시도 사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좀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이런저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법 제도적으로 보장이 빠르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비방전이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 때마다 집계되는 선거 사범은 수천 명에 달하는데요. 다음 주 정치학계와 사법학계가 만나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73%, 불과 25만 명 차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치열하게 접전했던 20대 대선. 역대 대선 사상 최소 득표율 격차를 보였듯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한 일부 정치권의 자극적 행태는 계속되고 그만큼 대립도 심화합니다. 파장이 커지면 정치 문제를 사법부로 넘기는 일도 다분합니다. 선고가 나오면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오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사법부나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사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존재감도 사법파동 이후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분명히 돼 있고 서로의 영역이 있지만 또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개입을 해야 되는 거다. 다만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 불법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다 결국 도를 넘는 경우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수는 2017년 870여 명에서 2022년 128%나 증가했습니다. 정치적 만족을 채우려다 결국 형사처벌 선상까지 오른 겁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석 달여 남은 가운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20여 명, 이 가운데 10여 명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준비 중입니다. 법관에게 정치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오남용을 법적 정의에 입각해 견제하는 것이다. 사법 자제의 원칙, 허용선은 어디까지일까? 학문적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근본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68년 세워진 한국학술연구원, 오는 21일 19번째 코리아 포럼을 실시합니다.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적 판결을 내린다, 외교 문제에 너무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왜 나쁜 거냐, 어떻게 균형을 잡는 건지, 사법부가 어디까지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어디까지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법적인 결정을 내려서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갈등하는 대한민국. 선거 후 법원의 손에 촉각을 기울일 정치권. 이번 코리아 포럼은 정치,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 이 상속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상속 재산을 가로채 갔다면 어떡할까요? 상속 서류 위조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허윤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예.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속 서류 위조 이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많을까 또 싶기도 한데요. 뭐 현실이 더하다고 하죠. 아, 예. 상속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유언장을 위조해서 네. 일방적으로 자기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심심치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고인이 사망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적 네. 법정 상속분대로 예. 공유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유언장이나 이 상속재산 분할 그 협의서를 위조해서 이제 단독으로 가로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제 단독 등기를 하려면 그 유언장을 근거로 하거나 이제 유언장이 없으면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유언장을 그 위조하는 사례보다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이제 위조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그 유언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 자체가 너무 이제 엄격해서 그 유언장 자체를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이런 경우
이제 피해를 봤다 그런다면 이제 다른 상속인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이제 이른바 상속 회복 청구권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네. 잘못된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네. 그 상속인 중에 1인이 자신이 그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라고 하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의 그 인감 증명서하고 인감 도장을 네. 교부받아서 그 약속과는 다르게 그 협의서 내용을 이제 자기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독 등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네. 경우입니다. 그 네. 참칭 상속인 네. 단어도 있는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그 법정 상속분이나 정당한 상속 비율대로 이제 등기하지 않고 네. 다른 상속인의 의사에 반해서 단독 등기를 한 자를 보통 이제 참칭 상속인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뭐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말씀하신 이 참칭 네. 상속인을 상대로 이 상대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단독 소유권을 이제 말소시키고 정당한 지분을 찾아야 한다. 이런 예. 취지인데 그렇다면 예.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요? 예,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제척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네. 그 참칭 상속인 소유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네.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네. 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하면 법원은 그 소를 이제 각하하게 되겠죠. 근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이제 뭐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거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제 뭐 제척 기간이 계속 뭐 훌쩍 지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3년이란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피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보통 이제 3년이란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은 그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그 거래 안전 뭐 다른 말로 해서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그 법의 이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요. 네, 이제 참칭 상속인이 이제 단독 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제 처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네.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네. 분명히 이제 서류 위조 행위를 한 참칭 상속인이 이제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또 이제 보호를 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상속 재산이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 우리 민법은 그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요. 네. 상속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이제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참칭 상속인이 그 위법한 등기를 한 상태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무한하게 언제든지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네, 네. 그 또 다른 제3자의 네. 또 피해를 또 방지를 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네.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면요?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상속 회복 청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네. 그 참칭 상속인이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예. 고전 처분을 같이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협의서도 어떻게 보면 사문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협의서 같은 문서도 위조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사문서이고 그 협의서를 위조한 사람은 그 위조한 그 참칭 상속인은 일단 그 형법 231조와 234조에 의해서 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이제 해당하게 되고요. 이러한 위조된 협의서를 이용해서 등기소에 신고를 해서 등기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른바 등기부는 공정증서 원본이기 때문에 그 형법 그 228조에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죄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류 위조로 인한 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이런 형사 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은 이제 공동 상속인 모두가 이제 소송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드시 또 소송을 이것도 네. 말씀해 주신 것도 반드시 뭐 공동 상속인이 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속 회복 소송에서는 모든 상속인이 이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들 중에서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그 보전 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 상속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그 인도 청구와 함께 등기 말소, 등기 이전을 청구할 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문서 위조, 어쨌든 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건 또 이제 원고가 또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네.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이제 좀 유의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입증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좀 뭐든지 이제 소송이라는 게 입증의 문제고요. 네. 실제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주로 네. 되는데요. 보통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고 네. 그리고 그것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 증명서가 첨부돼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법적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겠다고 속여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 도장과 증명서만을 교부받아서 자신이 그 위조된 협의서에 날인해서 아무도 모르게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 보통 이제 뭐 내 형제가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네. 구두로 설명하면은 이제 뭐 인감 도장이랑 뭐 인감 증명서 이런 것만 이제 주고 그렇습니다. 협의서 같은 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뭐 그런 이렇게.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서류에 그 사람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네.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네, 그래서 날인 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그 협의서에 기재된 필적이 있다면 필적 감정 등을 통해서 그 필적이 자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요. 네. 날인 행위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뭐 녹취록 또는 문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네. 기망을 당하여 인감이 날인됐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네, 그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신다 그러면은 혼자 예. 진행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적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신다면 완벽한 상담 문의해 주시거나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상속 법률상담소 류쌤 허윤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